자, 오랜만에 우리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 오늘 1월 28일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내는 우리 전체 레슨입니다. 지난주에 제출한 곡들이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들어봐야 될 텐데, 자, 윤수현의 곡 I Have a Dream. 이거 마마미아에 있는 그 노래 아닌가 혹시? 맞아요. 저작권 또 걸리겠네. 볼륨 좀 높여야겠는데? 왜 이렇게 볼륨 작지? 작업할 때 볼륨을 너무 낮춰놨나봐요. 오케이. 깔끔한데? 군더더기도 없고 뭐 아주 평이하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편곡의 묘미라는 게 있잖아, 그지? 약간 편곡을 이거는 이제 원곡이 아니라 뭔가 편곡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2차 편곡이지. 네. 내가 늘 얘기했는 부분들인데 1차 편곡이 있고 2차 편곡이 있다고 우리가 나는 편의상 나누거든. 1차 편곡은 원곡을 그대로 살리는 어떤 측면에서 연주되는 그런 편곡이고, 2차 편곡은 뭔가 작곡이 가미되는 편곡의 묘미를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게 딱두 자르듯이 이렇게 잘려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서로 혼재되기도 해.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나의 개성을 좀 살려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한데, 이 곡은 지금 아주 원곡에 그냥 충실하게 작업을 한것 같은데 볼륨이 좀 작다. 이거 확인해 봐야 될게 전체적으로 악기들이 좀 볼륨이 작게 녹음이 된 건지, 아니면 큐베이스에서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메인 아웃 있잖아. 네네. 메인 아웃이 혹시나 내려져 있는지 그건 확인을 해야 돼. 내가 늘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작업을 하면서 확인하기가 조금 그 힘들면 간편하게 확인하는 거는 요 오른쪽에 show hide right zone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요거를 열어가지고 요걸 확인을 해봐. 볼륨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요 피크 레벨들을 확인해 보고, 레벨이 너무 작아. 예를 들어. 그러면 믹서기를 열어 주셔야 돼. 자, 믹서 콘솔을 열어서 이 믹스 콘솔에 스테레오 아웃. 요게 메인 아웃이잖아. 메인 아웃이 볼륨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로 렌더링이 된게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 이걸 이제 잘 확인을 못하고 렌더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작업할 때, 아, 너무 크다. 이걸 내려버리는 거지. 메인 아웃을. 이걸 내리면 데이터 자체가 완전히 내린 채로 렌더링이 되니까 요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 요거는 가능하면 제로에서 안 건드리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 가능하면 네. 오디오 카드에서 볼륨을 조절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혹은 이제 오디오 카드 없는 사람들은 요거 있어, 그지?
내 PC에서 나오는 스피커 볼륨 요거는 얼마든지 조정이 돼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볼륨이 크면은 좀 작게 이렇게 내리거나 해서 작업할 수 있어. 얼마든지. 요게 작더라도 상관없이 렌더링 되는 볼륨은 클 거니까. 상관없이. 근데 단점은 있어. 작업을 자꾸 해보면 뭐 주성이 정도 되면 이제는 확실하게 알 거야. 모니터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내한테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인가의 이 볼륨감에 따라서 내 작업하는 소리가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늘 어느 정도 되는 볼륨의 소리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돼. 모든 작업은. 그러니까 크다고 해서 그냥 막 줄여놓고 작업하면 이제 세게 막 누르게 되거든. 건반도. 잘 안 들리니까. 그게 거의 이제 포르테로 막 작업돼 있고 모니터가 작은 상태에서 작업했는 결과물들은 상대적으로 볼륨이 엄청 크게 작업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걸 뭐 어떻게 벨로시티가 크게 녹음돼 있는 그런 작업들을 줄이지도 못하고 난감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가능하면은 작업할 때는 늘 모니터 상태를 확인하는 거 습관을 들여야 돼.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 파일도 그 단톡방에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 방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나중에는 어쨌든 스피커랑 모니터하는 이런 위치, 스피커의 위치, 스피커의 공진 상태, 집 안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방음 시설을 할 수 있고 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야 아마.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소리를 키워놓고 작업은 못할 거야. 그렇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조금 좋은 성능의 헤드폰을 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어정쩡하게 볼륨 낮춰놓고 모니터 해가면서 작업할 바엔 좋은 헤드폰으로 작업하는 게 일단 좋다. 오케이. 어쨌든 뭐 잘 들었고 굉장히 편곡도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주에 보내온 게 민물장어의 꿈. 이건 어디 있는 어떤 노래인가? 제목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이거 신해철. 아 그래. 신해철 옛날 노래 중에 있다. 네. 그거를 복면가왕에서 하연우가 부른 게 너무 좋아가지고. 프로젝트를 보내왔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 자, 악기를 플루트, 오보, 클라바슨, 그 다음에 바이올린 퍼스트, 세컨, 비올라, 첼로, 컨트라베이스, 혼, 트럼펫, 트럼본, 트라디바리 바이올린, 바이올린 솔로로 뭐 멜로디를 하나 쓴 것 같고 글로켄시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잘했어. 근데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지금 찌글거리는 소리 나지? 났지? 자, 작업하면서 우리가 콘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할 때 이런 경우를 가끔 볼수 있을 거야. 오디오 카드의 이 레이턴시라 그러거든. 이 버퍼 사이즈가 너무 작게 만들어져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 스튜디오 셋업에서 여기 보면은 그 자기 오디오 카드에 대한 오디오 시스템에 여기 보면 ASIO 드라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각 드라이버에 대한 컨트롤 패널과 그다음에 포트를 이렇게 액티브 할수 있는 체크 옵션이 있거든. 여기서 컨트롤 패널 이렇게 눌러보면 자기 오디오 카드에 대한 컨트롤 패널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 컨트롤 패널에서 버퍼 사이즈를 조정해주면 돼. 지금 나 같은 경우에 지금 96으로 지금 해놨네. 이게 이제 녹음할 때는 레이턴시가 적으면 적을수록 좀 도움이 되는데, 가상악기 쓸 때는 레이턴시가 조금 확보가 돼 있어야, 이 버퍼 사이즈가 확보가 돼 있어야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 지직지직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요 256이나 아니면 최대 512까지도 별 문제 없이 작업할 수 있거든. 요 정도를 확보를 해놓고 작업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아마. 포커스라이트에서 나온 오디오 카드들은 버퍼 사이즈라고 이렇게 다 나오니까 그거를 조정을 조금씩 해주면 될 거다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틀어보면 전혀 없지, 그런 거.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는 게 작업하는 데 편할 거야. 근데 대신 이게 너무 너무 늘어나면, 너무 늘어나면은 치고 나서 한참 있다 소리가 나. 그럴 수 있거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서 이 버퍼 사이즈를 2048 같은 걸로 그냥 크게 놓잖아. 한참 있다 소리 나. 그래서 적당한 게 제일 좋고, 512까지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 네, 해보니까 512까지는. 그지? 시차가 별로 안 생기지? 512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악기를 엄청 많이 쓸것 같으면 오케스트라 악기 쫙다 쓰잖아. 그러면은 512 정도 또 놔야 아마 제대로 굴러갈 거야. 요거는 컴퓨터 시스템의 속도랑 또 CPU, 램, 뭐 이런 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 시스템 성능이 엄청 좋은 거면 이것도 레이턴시도 뭐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더라고. 잘 했다. 클라리넷 솔로 처음에 나왔다가 트럼펫 솔로로 마무리되는 것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각 멜로디들을 전부 이렇게 볼륨, 모듈레이션을 전부 다 처리를 해서 소리가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진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다음, 형주. 형주는 지금 건반을 사야 되는 상황이거든. 건반이 없어요. 건반이 없는 관계로 지금 딴짓을 하고 있어. 계속. 베가스. 브루라는 프로그램하고 웹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막 따는 걸 해보고 있는 중인데, 나도 지금 이제 형주한테 얘기 듣고 한번 검색해 보니까 브루라는 프로그램, 이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그 자막을 달아주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더라고, 그게. 그래서 되게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던데. 요렇게 작업을 해보고 베가스를 뭐 이러다가 형주는
음악 말고 그냥 비디오 편집자로 나서려고 하는 걸 수도. 야, 금방 사지 마라, 그냥. 그럼 곡은 어떻게 제출해요? 맞네. 주성이 건반 그 보고는 형주가 지금 삘 받아가지고 지금 그걸 아마 내가 사라고 지금 계속 부추기고 있거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니까. 네,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자, 반갑습니다. 베가스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베가스 기초 과정을 하고 있는데 벌써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아니, 본격적으로 베가스 되게 괜찮아. 프로그램에 대한 유튜브용 세부적인 자막으로 기능들을 좀 너무 좋은 것 같아. 알아보면서 이렇게만 힘들어 되면 할까 얼마나 합니다. 좋아, 씨. 그렇더라도 기초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꼼꼼하게 조금 이렇게 실습도 하면서 와, 이거 완전 쌩 익혀가시기 녹아단단 말이야. 바랍니다. 너무 너무 잘 만들어줘서. 아니, 습 프로그램이 이런 거는 왜 초기화 되니까 집어넣냐고. 이 프로그램을 맨 처음 이렇게 실행을 근데 시키면 그것도 재밌는 것 아무것도 없는 같기도 하고, 상태에 그지? 이렇게 빈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프로젝트의 야, 이건 다볼 수가 없잖아. 프로퍼티라 그러죠? 등록 33분인데. 정보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포맷이 어떤 포맷인지를 음향 효과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줬어, 미리 이렇게. 뿅, 다 뿅, 만들어줘야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위쪽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소리가 좀더 크거나 아니면 좀더 존재감 있게 음향 효과가 뾰롱뾰롱 이렇게 탕탕 이렇게 나오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어쨌든 근데 이제 요거를 자막을 이렇게 달았는데 오늘 보내온 걸 보니까 썸네일 만들. 야, 진짜 유튜브 다 됐는데? 이 정도 도와주면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면 진짜 유튜버처럼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봐. 썸네일 만들었어. 어서 들어와. 아니, 이 사진은 어디서 났냐고. 이거. 아, 이 사진 어디서 났지? 이거, 그건데. 전 아닙니다. 인트로 빠른 스킵. 자스른 미디어. 자, 반갑습니다. 베가스 지금. 아니, 음악 뭐냐고. 어쨌든 간에 뭐 요런 작업들을 해봤다고 합니다. 아니, 감각도 있고 유튜브를 만들 수 있는 감각도 있고 형주 같은 경우에 지금 틈틈이 한번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해보면 어때?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고 해서 그 카페 알바하면서 하루의 일과 뭐 이런 거. 그건 너무 흔한가 이제? 조금 경쟁력이 좀 없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재밌게 잘 봤고 내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은 무슨 뭐 그지? 원래부터도 그렇지만 내가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이게 무슨 수익이 지금 나는 상태도 아니고 수익을 날 거라고 앞으로도 뭐 크게 기대하는 상황은 아닌데 이제 소통의 한 방식으로 나는 이제 활용을 하는 거거든, 유튜브를. 근데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겠다. 만약에 나중에 제대로 수익이 나고 하면 편집비를 주고, 형주한테 편집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것 같아, 이런 작업은. 나중에 근데. 1년은 더 있어야 1000명 될것 같아. 1년 동안 했는데 500명 됐으니까. 구독자 500명 넘은 거 알지?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어쨌든 다음 사람 미성이는 지난주에는 드라마라는 오디오 파일
만들어 가지고 보냈네. 드라마. 아이유 노래. 아, 아이유 노래 알지. 아이유 참. 안 그래도 이거 보내려 했는데. 나영이 언니가 올렸더라고요. 이 곡이 단순하면서도 참 매력 있는 곡이더라고. 자꾸 들어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옛날 그냥 동요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인데도 참 재밌는 곡인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지금 하이 스트링이 조금 너무 하이로 올라갔지 않은가? 이 곡에 비해서 이게 조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옥타브 위로 올리면은 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차라리 옥타브 밑에서 했으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 이 곡이 워낙 이제 말랑말랑한 곡이다 보니까 좀 찔러. 내 지금 헤드폰에서 듣기에 요 고음 하이에 있는 스트링 소리가 조금 찌르는 느낌. 그거는 뭐. 자, 오늘 보내온 거는 When I Am Older. When I Am Older. 아, 이거 그 프로즈 2에 나오는 맞아요. 올라프가. 올라프 노래. 프로즈가 아니고 프로즈래.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오버워치 하는 유튜버. 자, 요렇게 악기가 구성이 돼 있고 플루트, 오보, 클라리넷, 바순, 혼, 트럼펫, 트롬본, 바이올린, 퍼스트, 비올라, 첼로, 피치카토까지. 이 곡 모르는 사람 별로 없지? 한번 들어볼게. 오, 잘 만들었다. 굿. 편곡 잘했다. 깔끔하게. 마찬가지로 수현이 마찬가지로 아주 깔끔하다. 더 군더더기 없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트링 하이 스트링이지. 그러니까 바이올린 퍼스트지. 바이올린 퍼스트가 조금 높다는 느낌 자꾸 드는데 높게 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그러니까 한두 번씩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고음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로 계속 고음에서만 노는 느낌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귀가 조금 피곤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 조금 유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일단은
모든 트랙들이 전부 모듈레이션 휠을 다 작업을 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디테일하게 음들이 조정되어 있는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해. 군더더기 없이. 악기 음색들이 뭐 거의 대부분 다 쓰였지. 타악기를 빼고는 웬만한 거다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조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자, 여기 마지막.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오케스트레이션 맞아. 오케스트레이션 책을 저번에 내가 구입을 하겠다 그랬었잖아. 그 왔거든. 네. 한번 쭉다 훑어봤어. 그래서 결론은 형편이 되면 여러분들 투자할 만은 하겠다. 형편이 되면 책에 투자할 만은 하겠다는 생각은 들어, 확실히. 자, 첫 번째 책이 뭐냐? 자, 첫 번째 책이 이거였잖아, 그죠? 우리 내가 몇년 전부터 계속 갖고 있던 책이고. 영화 음악, 방송, 뮤지컬, 게임 음악을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여기 보면은 편곡 개념편이라고 돼 있고, 이건 이제 잔인토 지음이라고 돼 있지. 잔인토가 이제 그냥 필명인 것 같아. 박운영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K코크라는 프로그램에 그 매뉴얼 설명서 이렇게 책을 쓴 사람이야. 그게 나의 꿈, 나의 미디, 뭐 K코크 해가지고 버전별로 이렇게 책을 내가 구입을 했었었거든. 이런 프로젝트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이 책을 썼을 때는 자니터라는 이름으로 책을 썼는데, 그 뒤에 나온 책들은 자기 이름으로 그냥 또 책을 냈더라고. 자,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알 거야. 내가 여러분 소개를 시켜줬고, 악보가, 와, 이거 보이질 않는구나. 악보가 전부 다 이렇게 예제로 다잘돼 있고, 상황별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할수 있는, 아주 잘돼 있어. 이렇게 편곡이라는 개념을 잡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산 책들 하나씩 소개를 시켜주면, 같은 작가야, 이게 전부 다. 요거는 보컬, 팝, 발라드, R&B, 재즈, 뮤지컬 OST를 위한 스트링 편곡법이라는 책이야. 내가 아주 강추하는 건 아니야, 이 책들이, 지금 뒤에 샀는 책들은. 아까 이 책에 비해서 아주 강추하는 건 아닌데 꽤 괜찮아. 이게 이제 여기에 예제로 쓰인 파일들을 전부 공유를 해주거든. 이게 보면은 편곡의 기본, 작곡, 그 다음에 성부 수, 성부 간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편곡을 할때 필요한 스트링 사용법을 아주 잘 해놨어. 더또 이게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케이크워크 큐베이스 로직의 각각 시퀀서에 해당하는 그런 예제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제 보통 볼수 있는 게 이거잖아. 이그키 에디터, 우리 큐베이스에서. 네. 요것들이 예제로 전부 이렇게 그림이 다돼 있고, 밑에 이렇게 모듈레이션 휠값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게 전부 다 들어있어. 이렇게 전부 다다 예제마다 전부 다돼 있어. 이걸 읽으면서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악보 가지고만, 여기도 악보도 있거든. 이렇게 악보 가지고만 실습을 하는 것보다 훨씬 스트링 실습이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굉장히 괜찮더라고. 어쨌든. 근데 이제 여유가 되면 이게 책이 좀 다들 비싸. 이번에 샀는 거세세권 이거 다 합쳐가지고 10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비싸긴 한데. 또 하나 책은 같은 작가야. 게임 음악 에픽 뮤직 트레일러 오케스트레이션. 요거는 딱 에픽한 그런 음악들 있잖아. 게임 음악의 트레일러,
뭐 이런 거 우리 오버워치 편곡 해봤잖아 너네들 친구가 타이틀곡 그런 류의 브라스가 아주 막그좀 화려하게 들어가는 그런 류의 음악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할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그 여기 보면은 부록 데이터로 5기가에 해당하는 그런 예제 데이터를 이 책을 구입한 사람 인증을 하면 보내줘. 그 K쿼크 파일, CPR 파일, 그 다음에 스튜디오용, 원용, 송 파일, 그리고 미디 파일까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파일을 같은 프로젝트당 이렇게 다 공유를 해줘. 그래서 이제 직접 그걸 보면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책은 또 특이하게 가상악기들에 대한 리뷰를 또다 해놨어. 팔디오, 그 다음에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헤비오 시티, 그래비티, 그 다음에 뭐 리듬 아우라, 에이온, 헤비오 시티 이렇게 각각 음색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기 보면 팔디오 마제스티카, 그 다음에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액션 스트링, 그 다음에 심포비아, 뭐 액션 스트라이크. 많이 본 음색 이름들 있지, 그지? 이런 음색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여기 에픽한 그런 사운드를 내는지를 실질적인 악기 사용법이랑 뭐 이런 것까지 쭉다잘 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의 책이 요거. 영화음악과 오케스트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까 이제 우리 봤던 영화음악 방송 뮤지컬 게임음악을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편곡 개념편 요거는 편성편이야 편성편 이제 요 책의 조금 더 상위 개념인 것 같아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영화음악만을 이제 특화해가지고 설명을 해놨거든 그래서 채영이가 논문 쓰기 전에 이 책이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 책이 있는 걸 알았으면 채영이가 영화 음악에 대한 걸쓸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겠는데. 여기에는 아예 오케스트라 개론부터 시작해서 오케스트라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오케스트라 편성이 영화 음악 별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다음에 영화 음악의 대표 작곡가들 있지. 주요 영화 음악가 한스 짐머 엔리오 모리꼬네, 존 윌리엄스, 제임스 아너, 그다음에 데니 엘프먼, 뭐 트레버 존스, 뭐꽤 많은 한 지금 보니까 한 13명 정도 되는 영화 음악 작곡가들에 대한 리뷰도 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현악기의 이해, 관악기의 이해, 뭐 이런 식으로 각 악기 간의 이해.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편성된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이한 거는 이 책은 기존에 있는 나와 있는 작곡가들의 영화 음악을 분석해서 오케스트레이션 책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책은 진짜 없거든. 우리 오케스트레이션 책 아무리 뒤져봐도 영화 음악을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건잘 없단 말이지. 그래서 되게 좀 도움이 될것 같고 어쨌든 네개 책이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책 소개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링겐 조현신. 현신이는 영상으로 보내왔네. 내 여자친구 이름은 구미호. 퀀타이즈가 안돼 있어, 왜?
앞에 나오는 볼륨하고 뒤에 나오는 볼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그거는 좀 아쉽네. 여기 되게 아주 고즈넉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라리리 할 때가 너무 커. 이게 조금 이제 스트링이 그래서 모듈레이션 휠을 이용을 해가지고 볼륨 조절을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첼로랑 이제 그게 선율을 나올 때, 아,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따라라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지. 나머지 악기 구성이랑 뭐 편곡은 나무랄 데 없이 괜찮은 것 같아. 오늘 이제 보내온 건 매화라는 거고, 프로젝트를 보내왔으면 좋았을 텐데. 현신이도 전체 지금 악기들을 갖다 구성해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거에 기본은 아주 뭐잘돼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좋을 것 같아. 근데 네. 다음 시간부터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해. 큐베이스 프로젝트를. 네. 큐베이스 프로젝트는 수현이가 아까 보내왔는데 CPR 파일 하나만 덩그러니 보내왔더라고. 아예 지금 요거만 보내와도 지금은 상관없지. 오디오랑 이런 게 다른 게안 들어있으니까. 근데 나중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이동해서 보낼 때는 자 미성이처럼 이렇게 압축해서 보내는 폴더째로 폴더째로 압축을 해서 요렇게 하나로 압축해가지고 보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 폴더째로. 네. 자기 작업하던 폴더를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하기 하면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 주성이가 한 곡을 보내와서 이거를 같이 우리 볼수 있게 됐는데 프로젝트를 내가 보내달라 했거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또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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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럼 그 앞에 부분은 좀 뮤트 시켜주는 걸로. 뭐 이거? 9마디까지요. 이거? 네네네. 그냥 듣자. 네. 지금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주성이는 이제 뮤지컬 작업 을어 이제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건 뮤지컬 작업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뭐 주로 자꾸 한국적인 이런 거랑 결합돼 있는 뭔가를 자꾸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새 타령이지, 그지? 이 산으로 가면 쑥국 쑥국 하던 뭐 그거를 또 이렇게 곡으로 만든 것 같아. 아, 이거는 그냥 만든 거예요? 네, 그 아니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아,
그 뮤지컬의 주인공이 따로 노래를 해가지고 이번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지 보통. 자, 한번 들어보자 일단.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는 중인 거고. 네네네. 그 약간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몇 개 두드려 본 거예요. 아, 이런 이걸 무슨 장르라고 해야 되냐 이제는 주성 장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제 한 2년 듣다 보니까 그래 보이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판소리 혹은 뭐 민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재해석해가지고 새로 만드는 이런 것들, 이런 공연들이 뭐 좀 보이긴 하더라. 많이 있긴 하더라. 다른 데도 하긴 하는데 되게 파격적인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물어보자. 지금 보면은 오디오를 두 트랙을 지금 가이드 멜로디잖아 이게. 네, 맞아요. 가이드 멜로디인데 이걸 굳이 두 트랙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 아, 이거 제가 작업하는 방식인데 뭔가 이제 한 트랙으로 작업할 때 뭔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뭐 두 개 트랙으로 일단 작업을 해놓고 나머지 한 트랙에 볼륨을 좀 올리거나 하면 약간 좀 매끄러워지더라고요. 낮추고 한 트랙만 이제 나중에 돋보일 수 있도록 더 볼륨을 올리거나 조정하는 걸. 근데 모르겠어. 쌤이 듣기에는 그냥 듣기에 말이야. 듣기에 네. 이게 뭐 랩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거든. 사이드로 이렇게 양 사이드로 해가지고 이제 더블링 효과지 그게. 그런 걸 일부러 이제 줘가지고 녹음하기도 하는데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펙트를 갖다가 지금 썼는 것 같은데. 맞아요. 리버브예요 이건. 이게 제로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되는 거야? 아, 믹스에서 나왔었을 거예요. 그 리버브 창 보면은 믹스에서 아마 나왔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조금 보통 작업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지금 작업한 거야. 원래 원칙적으로 그렇게 작업해서는 믹스 100%인데? 아, 사이즈를 낮췄네요. 네. 그리고 그냥 0으로 돼 있고 이러면은 내가 그래서 소리가 이상하더라고. 새야 새야 바람 새야
지금 여기서도 100%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100%가 이쪽에 이펙트로 이 선으로 가면 쑥쑥 지금 이펙트 채널만 내가 솔로로 놨는데도 그런 거야 지금 이게 원본 소스가 아니고 이펙트가 이만큼 큰 거지 네 어 저 선으로 가면 쑥쑥쑥쑥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양을 조절을 해서 만들어야 되거든 네. 공간을 그래서 이펙트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 다음에 라이브 스테이지에 지금 그 뒤에 이게 너무 짧은 타임이 너무 짧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이게 모노 채널인데 이게 스테레오로 나오지 여기가 네 요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미터 세팅을 해주면 돼 글로벌 미터 세팅을 여기에서 지금 포스트 패너 이렇게 해놨는데 포스트 페이더로 해주면 네, 정확하게 이제 모노로 미터링이 되도록 나오지 그래서 나는 이펙트가 지금 조금 아름답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생님 근데 모노 인으로 녹음을 했는데 스테레오 아웃으로 하면은 차이가 있나요? 이 오디오 채널의 인은 모노 인이지. 뭐 그리고 이 채널의 프로퍼티는 모노 채널이잖아, 그지? 모노 네. 지금 모노인데 이 채널이 이제 들어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는 여기에 스테레오 아웃으로 향할 수밖에 없잖아. 네. 얘가 나가는 방향은 스테레오 아웃 채널의 채널을 향해서 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팬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팬이 지금 제로 센터에 있잖아. 센터에 네. 있으면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면 왼쪽 오른쪽 채널에 동일하게 나가. 그래서 네. 중앙에 있는 느낌을 주게 만드는 거지. 쌤 방금 하신 건 그냥 그 모니터상으로 보기만. 모니터상으로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되면. 새야. 펜을 준 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펜 지금 제로잖아 그지? 센터에 네. 있잖아 펜을 준 다음에 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미터의 모양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거를 패너로 포스트 패너로 줘도 돼 같이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지금 일단 밸런스 상으로도 이 녹음되어 있는 이 음원이 이제 동일한 게 아니고 두 번을 불러서 이렇게 겹쳐 놓은 거라 이 효과가 이제 가이드 멜로디를 정확하게 멜로디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내주는 데 있어가지고 괜찮은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그 악기가 볼륨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경우에 볼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걸 펜을 조정해가지고 조정하는 방법도 있나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볼륨이 높더라도 이제 펜을 조정했을 때 골고루 잘 들릴 수가 있는 거네요. 악기들이 센터에서 소리가 주로 안 나도록 좌우로 살짝 이제 중간에 공간을 두는 거지. 보컬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컬이 있는 음역대, 주파수 네. 대역에 있는 악기들을 가능한 한 좀 빼주는 거. MR을 만들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필수야.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이 음원들을 밑에 있는 반주들을 일단은 마스터링을 좀 해줘야 돼. 네. 소리가 이제 완전히 다 잡아먹지 않도록. 이선으로 가. 자, 총평을 하면은 이 음원 밑에 반주 음원은 그러니까 보컬의 반주로 쓰일 수 있는 음원이기에는 너무 억세, 너무 강해. 그냥 완전 연주곡이나 다름없는 그런 거. 그러니까 노래 반주로 쓰기에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음역대를 다 그냥 뒤덮고 있는 그런 사운드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너무 힘들어. 이거는 이런 이제 반주가 있으면은 믹싱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하물며 라이브 상황에서는 거의 뭐 믹싱이 안 될 텐데, 조금 헐겁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지. 너무 밀집돼 있거든 음원들이.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밸런스 면에서 좀 그래. 그건 이제 나중에 단독으로 주성이가 한번 스튜디오에 놀러 오든지 해가지고 내가 디테일하게 요거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이제 같이 하는 강의라 가지고 내가 요점만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좀 난감하긴 한데 한 하루 종일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는 분량이 있거든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능하면은 조금 이제 해줄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음원을 일단 찾아. 여기에서 나오는 음원이 지금 콘탁이 두 개고 뭐 이런데 얘들을 일단 압축을 좀 해야 돼. 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고 소리를 키우면 안 되고 이 L3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소리를 키우면 안 되고 컴프레스를 해야 돼. 컴프레스를 여기에 채널 스트립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컴프레서를 이용을 하든지 해서 조금 압축을 좀 해줘야 될 거야. 소리가 좀 눌려줘야지 지금 네가 L3로 이 콘탁트를 갖다가 너무 위로 올려놨네 볼륨을. 이거는 보컬이 믹싱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거든. 이 반주가 이마에 올라가 버리면은 보컬이 어떻게 밀고 들어가? 들어갈 공간이 네. 없지. 마지막에. 이거는 마지막에 다 믹싱된 상태로 이제 전체를 갖다가 만들면 몰라도. 한번 보자. 쑥쑥쑥 저승으로 가면 쑥쑥쑥. 자, 이 밸런스를 잘 들어라. 이게 없는 이 지금 그 이 밸런스를 잘 들어봐. 이게 오히려 나은 거야 지금. 아까 네가 해놓은 거. 이선으로 가면 쑥쑥쑥 저승으로 가면 쑥쑥쑥쑥쑥 산이 울렁거여 떠나간다. 어느 매로 가잔 말 아마도 내 삼진 날 연자 나라 들고 고접은 변변 나무 송잎 가지고 피었다 춘몽을 떨쳐 원산은 암맘 금산은 중중 기암은 중중 맷산이 울어 천리 시내는 정산으로 돋고 이 골몰이 저 골몰이 콸콸콸 열이 열두 골몰이 한 대로 압수 자, 요렇게 믹싱된 상태로 요 전체를 뭐 스테레오 아웃에서 조금 이제 스레숄드를 줘서 전체를 높이는 거지.
그러면 이 산으로 가면 쑥쑥쑥쑥 저 산으로 가면 쑥쑥쑥쑥쑥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느 매로 가잔 말 아마도 내로구나 3월 삼진 날 여자 나라 들고 호접은 평평 나무나무 속잎 가지고 피었다 춘풍을 떨쳐 원산은 앞만 금산은 중중 기암은 중중 맷산이 울어 천리 시내는 정산으로 돋고 이제 들리지? 네. 보컬이 명확하게 들리잖아. 특히 가이드를 줄 때는 보컬이 일단은 더 훨씬 우선적으로 들려야 된다라는 건 분명하지.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컬하고 MR 뭐 1대1이 1대1이 아니지. 보컬이 1대1. 보컬이 조금 더 커야 돼. 네, 아, 원래 음원 같은 거에도 보컬이 조금 더 큰 거네요. 그렇지. 보컬이 일단은 더 조금 두드러지게 된 다음에 그걸 압축을 해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반주도 이렇게 싹 들려 올라가거든. 네. 나중에. 오케이. 오늘 어쨌든 간에 뭐 주성이 곡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했고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발표하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재밌는 곡들로 한번 또 엮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바이.